하드코어 챌린지가 드디어 시작되는 날입니다. 벌써 두 번째 하드코어 챌린지인데요. 우리 챌린지 스트리머 분들을 소개해 드려야겠죠. 누가 있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봉이님 모시겠습니다. 네. 추봉이님. 안녕하세요. 들어오던 그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하드코어챌에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하이유님께서 네. 이제 로사 진행하셔가지고 네, 그렇죠. 그걸 제가 받아서 제가 90 찍고 1026실 육아를 90 찍고 두 개나 90을 찍으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 로사를 워낙 잘 켜줘가지고 아 하유님이? 예, 저는 그냥 몇 번 캐릭터 좀 굴려볼까 하다 보니까 90이 찍혔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거랑 좀 많이 다르네요. 네네. 아유 방송은 방송이고 아 네네네네.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카키카키님께 전달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카키카키님도 빈을 키우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크리스탈을 풍년이었죠. 진짜 많이 뽑았고 예. 그 덕분에 오늘 거의 이번 시즌 시작했을 때 크리스탈이 완전 넘쳤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요즘에 크리스탈도 많이 주고 재미도 네.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좀 안겨다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스트리머분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큐튜브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튜브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큐튜브님 이번에 준비하신 뭐 빌드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이번에 제가 준비한 거는 이런 또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XD 개발자분들과 임원진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준비했고요. 아 예예. 예. 빌드는 사실 아직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 지난번과 사뭇 다르네요. 지난번에는 이제 약간 아 한국 유저를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발언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예 그때는 좀 잘 몰랐었고 시원하게 보여주세요 원래 캐릭터대로 저 이게 원래 캐릭터예요 죄송한데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큐튜브님 네 안녕하세요 까까무리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까까무리님 이번에 좀 각오라든지 빌드 준비한 빌드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처음 하코첼에 지금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네. 무슨 빌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방금 투별님이 제 방 잠깐 왔었거든요 아, 네. 근데 제가 처음 들어본 빌드를 한다 그래가지고 예. 일단 받으면 아마도 죽고 제 걸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게 뭐 의도된 건 아니고 절대 죽음이 의도되진 않을 거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과를 드리고 이제 제가 좀 못해도 그냥 아 그런갑다 하고 잘 이어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기대해 볼게요. 처음 출전하시는 만큼. 아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키카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사실상 그 우리 한국 그 토치라이트 시장에서 정말 빛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영향력이 크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 알려드리려고 많이 좀 딥하게 파고들었는데 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자 그만큼 사실 기대가 커요. 각오가 있을까요? 이번 하코철에 임하는 각오. 처음 참여하시는데 하드코어에서 달리기 해서 1등을 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1등을 하겠다. 이건 네네. 약간 그러면 아시아 최강자전의 국대를 노리고 있는 그런 느낌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많이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업혀 갈게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또 투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별입니다. 아 이번에도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별로 준비는 안 했는데. 네 어떤가요? 이번에 또 준비하는 지난번에 조금 좋은 모습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실 수 있을지? 아 이번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7만 개까지 잡는 거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그 캐릭터를 할 거고. 아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투별님 화이팅입니다. 아 예 화이팅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로나입니다. 역시도 편안한 목소리.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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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나님 이번에 준비하신 캐릭터가 있을까요? 저는 뭐 사실 다른 분들 최대한 안 할 것 같은 빌드로 하는 게 제일 도움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뭐 카리노나 빈이나 모토 중에 하나 빼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뒤에 추봉님이라서 좀 든든하긴 한데 그쵸 뒤에 제가 봤죠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추봉님이 받아가지고 바로 자살하고 새로 키우실 건가요? 모토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네. 아 모토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저도 들었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로나님이 모토 90렙을 한번 빼줘가지고 뒤에서 되게 편안하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역할을 좀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아 좋습니다.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보이즈입니다. 아이고 이번에 또 하드코어 챌린지 참여하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드코어 자체를 이제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연습을 해보니까
하니까 이게 또 생각보다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매력을 또 시청자분들에게도 알려주는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유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밝아요. 아침부터 밝아요. 이번에 또 다시 참여하게 되셨는데 어떻게 기분이 어떠신가요? 더 어려워졌다 그래가지고 네. 더 크게 실망을 드릴까봐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제 다음 타작 예, 그 약간 무게가 좀 크지 않나. 아 다음 타자가 누군가요? 방금 들어왔는데 저번 그 하코첼 때 되게 편하게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예예예 예, 예. 제가 또 비누님한테 큰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지금도 그렇게 사이 좋지 않은데 또 더 멀어질 수 있겠네요 우리. 아 그럼요. 그럼 혹시 아시아 네. 최강자전 국대에 좀 욕심이 있으실까요? 아 그럼요. 아 정말요? 물론 욕심 있죠. 아 좋습니다. 오. 기대해 볼게요. 그럼 준비하신 네. 빌드라든지 하고 싶은 빌드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웃음 스태킹 빌드 준비했습니다. 역시 아 믿고 보는 하유 감사합니다 하유님. 네, 감사합니다. 일단 멤버들의 자신감이 아주 좋네요. 네, 상당해요. 아주 좋네요. 역시 지난번에 해봐서 그런가 역시 이번에도 의기양양한데 저는 왜 이렇게 약간 네. 불안하죠? 사실 이번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보스도 체력이 그쵸. 높아졌다 보니까 이건 좀 3개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약간 부담감으로 왔었거든요. 근데 다들 들어보니까 자신감이 넘쳐. 이렇게 우리가 좀 너무 이렇게 쫄아있나?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우리도 약간 자신감 있게 하면 되나? 자신감 있게 하다가 자신감 있게 푹푹 이렇게 올라올게요. 이게 또 시간이 정해져 누가 책임질 있으니까. 거야? 이러고 나서 세 명 못 채워서 크리스탈 천 개를 못 돌리면 이제 우리가 욕먹는 거거든요. 자신감들이 대단해가지고 사실 좀 믿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자신감 있다는 건 준비를 하셨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쵸. 뭔가 다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하코첼 화이팅! 아,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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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봅시다. 하코만 아니면 진짜 할만한데 하코여서 이게 참... 자, 첫 캐리 이제 날렸고요. 아, 야 근데 리안 이거 너무 쓰레기잖아요! 이게 맞아? 야 이거 7렙까지 이걸로 해야 되는 건데 뒤지게 쓰레기다 이거 휘린들 이거 잡고 가 어딜 한 번에 스킵해서 같이 잡으려고 그래. 아 잠깐만요 안해. 자 리안 바로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못하겠어. 자 두 캐릭 날렸고요 세 번째 3호기 갑니다. 그러면은 얼마야? 77,000. 와 생각보다 많은데요? 저항 효율이 초반에 좀 많이 좋으니까. 근데 솔직히 이 정도만 뽑았으면 잘 뽑은 것 같은데? 나 배드 얼마 남았지? 렛츠고 간다. 근데 한 대 맞았을 때 피가 나 얼마나 잘 찰지 맞아볼까? 맞을 거면 지금 맞아보는 게 나은데. 오케이 살짝 맞았죠? 딜은 이게 아까 봤듯이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쉽게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억 정도 되면은 도전해보시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패턴만 좀 너무 모르는 게 아니라면 이것보다 약해도 딱 봐도 잡을만해 보이죠? 물론 이제 한 대 맞고 죽는 그런 건 안 되겠지만 승준은 그냥 어느 정도 좀 갖춰놨다고 했을 때 약해도 된다는 거. 만개의 공략은 그냥 뒤만 잡으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 등을 바라보고 등만 오지게 패. 딱히 뭐 공략이 필요가 없습니다. 배 끝이야. 그리고 바닥만 피하고 저 레이저 쏘는 거 저거 요거 빨간 바닥. 저 빨간 레이저는 근데 진짜 맞으면 안 되는 게 도트리질 걸려요. 아파 되게 아파. 자 일단 7만개 컷 하나. 겨울의 기운이 왜 나와. 휴가 투별에게 주는 선물
왜 안 되냐 글자가. 유가 좋고 솔직히 리안도 좋아. 어차피 이 캐릭은 이제 저는 이제 맛만 보는 거고 사실 그냥 어떤 캐릭을 이제 다음 주자가 할지 제가 체험해 본다고. 어? 여기까지 하자. 솔직히 여기서 더 하는 거 의미가 있을까요, 님들? 자, 멋진 거 보여줄까요? 멋진 거 보여줘. 마무리 타격! 와!